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도 없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등록 정보는 국토부에서, 배출가스 인증 정보는 환경부에서 관리함에 따라 오래전 등록한 보영차의 인증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하시면서 전산 자료를 추가로 조금 더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그 등록 전산망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와 자동차 업계가 가지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 정보를 매칭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10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정보를 자동차 제작사들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2,400만 대 정도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뭐 최근에 있는 자료들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제작사의 이제 최신 정보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후된 차량들의 정보는 사실은 이제 뭐 DB화되어 있거나 또는 정부 기관 내의 데이터들이 서로 연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뭔가 좀 체계적이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좀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자동차 회사의 전문가들하고 또 검증하고 분석하고 정책 지원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환경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인데 민, 관, 시민단체가 경계 없는 협업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검사 사전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검사소를 방문하시는 운전자분들께는 검사 기술 인력이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그래서 알아보니 저희가 협회에 가입하고 또 권한을 부여받으면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여서 안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사용자 관심이 높아진 만큼 환경부가 제공하는 미세먼지 발령 정보가 네이버 내비게이션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협력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등급 차주에게 운행 제한과 저우의 조치를 안내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관련 부처 협조를 이끌어내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하루에 55톤, 1일 자동차 분야 배출량의 52%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배출가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자동차 제작사들, 학계 전문가들, 유관기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작업을 끝낼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자동차 등록 전산망에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 정보가 좀 같이 포함이 돼서 향후 등록되는 차량들은 자동으로 이 등급 분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이제 환경 수준을 알았다. 근데 이제 알고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적 노력에 자신도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생각이 전환을 해주시고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